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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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24일 북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존윅 챕터 4. 한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개봉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4월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몇몇의 예고 영상과 메이킹 필름을 통해서 견자단과 스캇 애킨스가 연기하는 캐릭터 그리고 액션의 간단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윅 챕터 4에서 키아누 리브스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견자단은 예상대로 시각 장애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며 예고편에서 깊은 인상을 준 이 장면은 예고와 메이킹 필름에서 두 캐릭터가 동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메이킹 필름에서 들리는 이 대사를 통해서 유추하건대 견자단의 첫 등장, 즉 관객들이 보게 되는 첫 만남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윅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처치하고 있는 와중 그들의 우두머리인 견자단 캐릭터 케인이 나타나서 존윅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닌 최고회의 의뢰에 의해서 죽이러 온 것이라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승부가 나질 않아서 이후 존윅과의 어떤 연유에 의해서 협력을 택하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는 반대로 오랜 친구인 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극 전반을 통해서 협력하던 와중 최고회의 의뢰에 의해서 존윅을 죽이려 등을 돌리는 그 후반의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둘의 대결 이후 자체가 큰 임팩트가 되진 않을 듯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스캇 애킨스는 예상을 엄청나게 깨버린 모습으로 등장하네요. 마치 마블 유니버스의 킹핀과도 같은 거대한 힘 캐릭터의 모습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스캇 애킨스가 만약 본래의 체형으로 늘 하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키아누 리브스와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어서 전편인 존윅 3 파라벨룸의 후반 액션씬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시 노출될 것이 뻔하겠지만 스캇 애킨스의 외형의 변화를 줌으로 인해 전편에서 드러났던 마샬 아츠를 보여주는 캐릭터와의 불균형한 대결이라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온통 마샬 아츠의 향연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뭐죠? 이미 리타이어된 상대를 왜 쓸데없이 등을 타고 굴러서 총을 쏘냐고요. 군더더기 없이 즉사라는 통쾌함을 선사하던 영화가 왜 자꾸 폼을 잡는 거냐고. 그런데 이 배우는 자우림 김유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장면 서로 간의 타이밍 호흡이 맞지 않는 거야. 헛자랑과 앵글 사이즈 조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니 차치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총을 잡았으면 일단 쏜 다음에 일어서야지. 굳이 일어나서 존윅이 돌아본 후에야 손 앞으로 내밀어서 쏘려다가 저지당하고 체드 스타일스키가 무술감독으로 참여했던 버즈 오브 프레이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더니 그가 감독한 여기서도 또 이러고 있네요. You're going to die. Maybe not. Goodbye to you, my trust. 영화는 3를 재미있게 봤던 것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재미있게 볼 것 같지만 액션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멋진 액션을 기대하지 않는 저의 예상을 처참히 부셔주길 바라지만 뭐 딱히 Yeah, not really. 그럼 지금까지 박성용이었습니다.